TV의 TV. 맥스온 소프트가 하이브리드 영웅 RPG 영웅 전화 불멸의 전장을 원스토어를 통해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영웅 전화 불멸의 전장은 TCG와 RPG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영웅 RPG로 고퀄리티 일러스트로 구현된 동상의 영웅들이 펼치는 3D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환생을 통해 영웅을 승급시킬 수 있는 소울 웨퍼 시스템은 이 게임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영웅의 장비, 스킬, 각성, 초월 등 다양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동서양 리그 챔피언들 간 대결을 펼칠 수 있는 PVP 시스템, 각종 던전과 보스 레이드, 멀티 전투 시스템인 제국 침략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다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전투도 새로운 양상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멀티 레이드 및 PVP 등 다양한 엔드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천하 불멸의 전장은 맥스온 소프트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서비스하는 타이틀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남다른 각오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환생을 통해 영웅을 승급시킬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영웅천하 불멸의 전장. 마지막으로 유저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들어보시죠. 제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게임입니다. 앞으로 소울 웨폰이나 다무스의 함 등 많은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고 평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TCG와 RPG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영웅 RPG, 영웅천하 불멸의 전장에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